코로나19 여파로 호텔 업계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영업을 해봤자 손실만 커지자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호텔들마저 백기를 들고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키면서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던 대형 호텔들이 줄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최보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부동산 매물로 나온 서울 중심부의 호텔 어디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서울 강남의 첫 특급 호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이라는 호텔이 있고요. 예. 또 이태원에서 40여 년 동안 자리를 하고 있었던 크라운 호텔이라는 곳이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를 유지해왔는데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두 호텔은 현재 각각 매각 주관사를 통해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호텔 업계보다 부동산 업계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호텔 업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이 서울 부동산은 그 어느 때보다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이 매물로 나온 호텔들이 워낙 서울의 노른자 위 땅에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 주택이나 뭐 오피스 같은 시설로 개발했을 때 사업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은 최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각 축전을 벌인 끝에 이 더 랜드라는 부동산 개발사가 선정됐습니다. 예. 더 랜드가 이 업계에 따르면 시장 예상가보다 훨씬 높은 4천억 원 안팎의 인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 개발의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호텔입니다. 38년 전 강남에 들어선 첫 특급 호텔인데 내년 1월 말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으나 역시 머지않아 사라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터줏대감이던 호텔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위주의 영업이 좀 많이 됐었는데 외국인이 아예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휴양지보다 좀 도심에 있는 호텔들이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현재 두 호텔은 매각을 추진 중인데 주인이 바뀌면 호텔은 아예 허물어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워낙 입지가 좋아 호텔 영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개발 호재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알짜 부지에 위치한 호텔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오며 부동산 업계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에 위치한 호텔은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최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인수 작업이 끝나면 호텔 자리에 대형 주상복합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호텔이 서울 강남 한복판, 그것도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어 최고의 입지적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태원에 위치한 호텔도 입지가 좋아 주택 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자리를 지킨 호텔들마저 줄줄이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나오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 예, 이렇게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그 리포트에서 최보윤 기자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따져봤을 때 호텔 영업을 계속 하느니 허물고 어떤 부동산 개발 호재를 노리겠다. 이게 더 수익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호텔들의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영업 적자도 쌓이고 있는 형실입니다. 그나마 이 지방에 위치한 호텔들은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여행 수요가 국내로 몰리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호텔들은 이 워낙에 외국인 매출 비중이 컸었는데 언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예식이나 식음료 사업도 최근에야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올 한 해 내내 사실상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보다 서울 수도권 호텔들의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고 곳곳에서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살펴봤더니 호텔을 포함해서 올 들어 41곳의 숙박업소가 지금까지 폐업을 했거든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서울과 경기 등 이 수도권에 위치한 곳들이었습니다. 예. 호텔들은 주로 이 역세권 등 지역 알짜 부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폐업한 자리에는 또다시 호텔이 들어서기보다는 주택 등 이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서울은 특히 주택 수요는 넘쳐나는데 지금 새로운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이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더 많은 호텔들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이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를 허물고 집을 지으면 공급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대다수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 오랫동안에 한 자리에서 지역의 랜드마크를 했었던 그런 호텔들이 허물어진다고 하면 약간 좀 아쉬움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로서 이런 호텔업계를 살릴 방안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네, 이 호텔 업계는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이 호텔 산업의 근간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재산세 감면이나 대출 만기 연장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꼽고 있는데요. 이 호텔업의 특성상 대부분 이 막대한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업 실적과 상관없이 꼬박꼬박 이자와 세금이 나가는 등 이 고정비 부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호텔업계는 한시적으로라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조금 감면해주고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대책의 이행 여부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보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